불박사 나가는 중인데요. 차장에서 나가서 우회전에서 가는데 지게차. 저 지게차도 나오는 중이래요. 나오다가 지게발이 나오다가 바로 멈추죠? 지게발 움직이는 게 보이죠? 예, 지게발 움직이면서 꽝. 이번 사고 경찰에서 불박차가 가해 차량이라고 한답니다. 상대방은 나는 서 있는데 왜 나를 들이받아요? 그래서 불박차 가해 차량이라고 주장하고 자기는 후진 중이라고 했지만 나중에 경찰청에서 이의신청에서 확인한 결과 지게차 나오던 중이었다고 확인이 됐답니다. 그런데 지금 보험사에서 불박차 80% 잘못이라고 그러는데요. 저거 지게차 폭거 보일까요? 어떻습니까? 서울경찰청까지 넘어간 상태랍니다. 경찰서에서는 불박차를 가해 차량이라고 그랬다고 합니다. 네, 경찰에서는 불박차를 가해 차량이라고 했다고 그러고 보험사에서는 불박차가 80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답니다. 저 지게발 저 보일까요? 바닥에 있는 게. 그러니까 서 있는 거 아닌가 했더니 아니에요, 아니에요. 나오는 중이었어요. 서울경찰청에서도 나오는 거로 판단 났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12%, 지게차가 더 잘못이라는 게 46%, 지게차 100%라는 의견이 42%. 저거 안 보이겠죠? 이게 보입니까? 여기서 쫙 돌아서 가는데, 이 지게차가 있다는 건 알지만 지게발, 이게 보일까요? 그리고 요 지게차 나오는 것도 잘안 보이겠죠? 이때. 지게차가 있으면 혹시 그 앞에 포크가 나와 있을지 모르니까 좀더 조심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불박차도 일부 잘못이 있다 하겠지만, 진짜 마음은 저기다 딱 덫을 내놓은 것하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? 마음은 지게차 100%이고 싶은데요. 경찰은 저 지게발을 왜못 봤어? 그러면서 경찰서에서는 불박차를 가해 차량이라 그런다는데요. 이거 불박차 보험사에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. 불박차 보험사 직원이 직접 이 안경 끼고 한번 해보세요. 저게 과연 보이는지. 운전자 눈에.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 블랙박스는 보이지만 이게 운전자 시야하고 똑같이 보이는 그 안경 블랙박스거든요. 이거 끼고 저게 보이는지 한번 해보라고 그러세요. 그리고 저게 왜 불박차가 80%라고 그러죠? 불박차 보험사 도대체 어딥니까? 지게차가 80% 또는 그 이상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저거 안 보일 것 같아요. 안 보일 것 같습니다. 서울경찰청에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?